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으로 포문을 연데 이어 여권 핵심부의 수도 이전 발언이 줄을 잇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는 검토 실무단이 꾸려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과거 위헌 결정이 난 부분만 해소되면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실책이 수도 이전 논란에 휩쓸리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 의원 판결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들면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입법적 결단으로 행정 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달리 개헌이 선결 조건이란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다만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당내 TF 구성을 검토하며 행정 수도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면 헌재 판결은 얼마든지 그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충청 출신 5선의 정진석 의원은 개헌을 전제로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